본문서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강수지는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나? 내용 요약 1번. 대체로 성공이 쉽게 오지는 않지, 진짜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 서승만이라는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야,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더라고. 어?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김건희가 국민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잖아, 그렇지? 엉터리로. 개 엉터리 박사학위 받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라는 사람이 받은 박사학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표절. 다른 사람이 쓴 거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게 뭐 거의 90%가 똑같아요, 90%.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국민대 측에서도 대통령이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를 취소시키겠다 그런 것도 못하고 있고 국민들 막 동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그 사람 같은 건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남편이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는 성공한 거지. 그 사람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 김건희의 옛날 그 학생 때 사진하고 지금 보면 성형을 여러 번한것 같은 모습이 정말로. 그리고 뭐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디다가 서류를 낼거 아니야, 이력서 같은 거를. 가짜가 많아, 가짜가. 가짜가 많아. 자기도 고백을 했어. 지금 튀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조국 교수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벌써 그냥 폭망, 또 그렇게 폭망할 수 없을 만큼 파렴치한 짓인데, 거긴 지금 뭐 수사도 안 받잖아. 그런 상황이. 자, 하여튼 어떤 분야든지 진짜 고생을 많이 해야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질 수 있다. 강수진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2번 어떤 내용이다? 오케이. 다 아는 얘기지, 그치? 3번. 쏟아부으면 그래야 되겠네. 그쵸? 핵심 어휘 봅시다. 어그리. Put A into B. Achieve. Painful. As the result of. Out of shape. 뭐라고? 제 모양이 아니라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얘기할 때 keep in shap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due to는 무슨 뜻이야? 동의어 두 개, 뭐 있다? 또? 그렇지, 잘했어. process, privilege, cage, end up, enthusiastic effort. Driving force, overcome, challenge, nothing more than, wild, in the course of, 뭐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죠. In the course of. 우리 코스 요리 그런 거 있잖아. 처음과 끝이 있는 거, 그렇지? 어떤 과정에서 그런 말. 자, become 동사 우리 특강할 때 배웠었지, 그치? BG, GTG, CRM을 했었지, 그치? 뭐뭇이 되다 하는 뜻을 나타내주는 동사는 become 이외에도, go, 또 be 동사, to be나 조동사 뒤에 be 나올 때 뭐뭇이 되다. grow, turn,
come, run, make, fall.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become 동사 쓰였습니다. 봅시다. 수지인의 토스, 손가락이, became out of shape.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모양을 벗어났다는 얘기지, 그쵸? 발모양이 아닌 상태가 됐다. 제 모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특히 이제 스포츠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 모양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due to, because of, owing to. 같은 거지, 그쵸?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있지,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 다시 말해서, 이유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걸 얘기해야지, 그치? 그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는 뭐가 있다 그랬어? manself가 있다 그랬지? manself. manself는 뭐를 줄인 거라 그랬어요? because, as, 아니지, 내로가 아니라, now that, now that, since, 그 다음에, 콤마 찍고, for가 나오면, 전부 다 얘네들은 왜냐 하면,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양보의 부사절.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연결사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잘 기억하고요. Although her toes may look ugly. 비록 그녀의 발가락은 아주 추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네 번, 4번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 나오는 자리라고 했지, 그쵸?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어주는 거.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가 명사 나오는 자리지, 그치? 그래서, 자, 명사절 연결사는 뭐가 있어요? That, what, 그 다음에 if, wheth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if나 whether가 들어가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that이 들어가면 got,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서 got, 이렇게 해석하면 what을 쓰는 거고. 자, 여기 봅시다. many people say,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뭐를 말하다 되겠지? 그 을을 자리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돼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eet in the world. 그 강수지의 발가락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엄청난 고생의 결과로 아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발이니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어 동사는 우리가,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주는 걸 이어 동사라고 그랬지.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어 사이에 나오고, 명사일 때는 이어 가운데 또는 뒤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put all of your energy into any goal 그랬습니다. 여기 put 밑줄 치고, 이거 put A. into be 구문인 거지, 그렇죠? A를 B에 쏟아 부어라, 이런 말인데,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떤 목표에 쏟아 부으세요. 어떤 목표야? 거기 that 이후에 보니까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지요? You want to achieve. achieve가 성취하다, 달성하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네가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 근데 뭐를 성취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목적어가 선행사의 자리인 goals에 나와 있는 거지. 네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모든 목표에 너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that도 묶어줘봐. 이것도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뭘 나타내주는 거다? 복수 보통 명사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예문 나온 거 보니까 limitless dreaming. 이거 제한이 없는 꿈.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무한적인 꿈. 이건 특권이라는 거야. 누구의 특권이에요? 더 영.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젊은의 특권이다가 아니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피플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된다, 이거지. 젊은 사람들의 꿈이다, 이거지. 젊은 사람들의 꿈이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의 나이쯤 되면은 꿈꿀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야, 인생에 무슨 한계가 있겠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근데 니네들은 꿈꾸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일단 엄청나게 여유가 있어.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하는데 몇 수까지 했는지 알아? 사먹고 싶었는데, 구수에서 구수. 구술에 타고. 재수에서 사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구술을 했다고, 구술.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어. 지금도 이제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가? 뭐, 무슨 교수님으로 돼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학자로서 되게 유명했던 분인 것 같아요.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무지무지 엄했나 봐. 근데 일단 윤석열 대학은 서울대 나왔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게 한쪽 분야로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봤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 자기 분야 이외엔 다른 거안 하잖아? 그럼 균형 잡힌 어떤 지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파묻혀가지고 그걸 전부인 줄 알아. 모든 걸 그걸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의식도 약하고, 인간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고, 윤석열이나 그 부인 사이에는 아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다, 가정이 어떻다, 이런 거는 잘 모를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보통 사람들 출신의 대통령하고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대통령인데, 어쨌든 간에, 기회는 포기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다. 구술을 해서라도 사먹고 싶은 사람인데, 구술해서라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은 다 이미 사먹고 싶다고 검사되고 막 그랬잖아. 이 사람은 9년이나 늦게 붙었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기수, 기수에 비하면 나이가 한참 형이잖아. 근데 자기보다 선배급 기수를 볼 때는, 사법고시 합격한 그걸 기수라고 하거든? 그거를 볼 때는 뭐 한참 선배라 하더라도 나이가 한참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서 항상 큰형 힘 대접을 받고, 그딱 힘주고, 이러고 살아왔었다고 하더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도 나기 때문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대학교를 사수인가 해가지고 또 합격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쓴 책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책이야. 돈이 없으니까 뭐 지게차 자격증 따가지고 그거 갖다가 지게차 운전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학원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해두 해에 성공을 못한 거야.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거. 돈 벌려고 막 지게차 자격증 따가지고 막 공사 현장에서 그거, 지게차 운전하면서 돈 벌고,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다한것 같으면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은 꿈꿀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 그렇지? 그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거지.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가 당차게 꿈꿀 수 있다.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너가 지금 실패했어도 네가 꿈은 포기하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또 노력하게 돼. 내꿈 자체도 현재 너의 모습을 보기 포기하지 마라, 이거지.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안될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이거야. 너 안에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를 응원하고 너의 성공으로 너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너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꾸 너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너가 있거든? 한쪽 편에 지지 마라, 이거지. 다시 말하지만 너는 너 안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하고 네 속에 있는 두 인격과 잘 싸워서 이겨야 돼, 결국은. 근데 어떤 건 하나라도 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만큼 더 치명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악마가 요구하는 게 바로 분쟁과 절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7번 갈게요. 동명사. 동명사는 뭐가 동명사라고 했어?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나와서 명사로 쓰여지는 걸 동명사라고 그랬지, 그치? 자, recording your dreams is not enough 그랬는데, 레코드가 기록하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거기 is 동그라미 쳐봐. 얘가 본동사야. 동사 앞에가 주어 나오는 자리지. 주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비동사 없는 ing가 나왔으니까 얘를 명사 취급해야 된다 이거지. 너의 꿈들을 기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꿈을 기록만 하면 뭐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꿈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나 스스로에게 어떤 동기 유발과 행동의 변화에 순간순간 영향을 많이 끼쳐요. 너는 선생님도 봤잖아. 내가 작년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내년에는 1월 달 중에 마술사 자격증을 딸 거야 그랬지. 일단 마술사 자격증을 땄어 그래서. 그쵸? 오늘 선생님이 이거 두개 받아갖고 왔어요. 한번 볼래? 그런 거본적 없지? 자,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그냥 자격증을 딴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뭔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사회복지사를 땄다고 해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아, 이런 거를 내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사실. 나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회복지 공무원이야, 이제. 명예지만. 그럼 나도 이제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미추홀구 지역에 소속은 이제 관계동이지만 미추홀구 지역에 취약계층들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열심히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어깨가 좀 무거워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오늘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고 하는 그 협의체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갔다 왔는데, 관계동 지역에서 올해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도 나눠주고, 독거, 중에 있는 분들에게 냉난방 기구를 제공해주고, 주거 환경을 좀 개선시켜주고, 또 이제 아주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월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 여성들 중에서 또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무상으로 생리대를 그 제공해서 쓸수 있게끔 이 시유나 이런 편의점에서 쓸수 있는 그 생리대 구매용 쿠폰을 주는 거야, 카드로. 또 발굴해내야 돼, 그런 것도. 김장 같은 거, 요번에 몇 포기를 해가지고, 어느 가정에 줄 거냐, 어디에 이제 제공할 거냐. 오늘 이제 인천광역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분도 나랑 같이 위촉장을 받았어요. 하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물론 거기 계신 분은 다 사회복지사는 아닐 거야, 아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이거는 법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기구야. 근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같은 민간인이.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되면 추천을 받는 거지. 나는 이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뭔가 심사를 다 해가지고 큰 하자거리가 없으면 뭐 어지간하고 다들 시켜는 주는데 뭐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 오늘도 회비라고 3만 원낸것 같거든. 2개월에 활동비로 한 3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는 돈 받는 거야. 내는 돈 받는 거야. 3만 원 내고 3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봉사 같은 일을 하는 거지. 그 지역사회에서. 근데 이런 기구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제가 떨어져야지 그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한 거지. 선생님도 기록을 한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은 긴급 불범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돕는 요양사들이 있어. 근데 요양사들이 막 코로나 걸리고 막 그랬잖아. 그때는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돌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땜빵으로 돌봐준 거야. 방호복 막 입고. 그다 돈은 조금씩 나오기는 해. 근데 하여튼간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너무 위험해가지고. 또 너무 여름인데, 이 독거 노인들이 대체로 좀 어렵게 사시거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한번 어떤 꼬맹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얘가 코로나 걸린 거야. 자, 가족들 다 대피했어. 얘는 집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걔를 돌봐주는 일을 한 거지. 가족이 코로나 걸렸나? 얘가 걸렸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집은 그래도 빌라라서 에어컨이라도 나오더라고. 약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밥도 먹여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 입어야 되거든. 땀 뻘뻘 나.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몇 시간 가서 하는 건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움직이는 거야. 이번 주 다음 주 선생님 아 너하고 시간 잡아야 되겠구나. 다음 주 수요일 선생님이 이제 그 안양 아트홀 간다 그랬잖아. 마술 대회 보러. 그 선생님 속해 있는 그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그 대표가 한국마술사협회 미추홀 지부장이야. 그 사람이 이제 본선에 진출했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처음 마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거든. 본선에서 마술을 펼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멋있게 펼치는지 선생님도 생애 최초로 보는 거야. 생애 최초로. 약간 그래서 좀 다행히 지금 방학 기간이라 수업 시간 좀 조정해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말 나온 김에 시간 조절 좀 하자. 다음 주 수요일 4시 반은 선생님이 좀 어려울 것 같고 10시야 그 10시. 아침 10시, 4시 반에 할 거야, 10시에 하자. 저녁에 4시 반으로 돼 있어. 지금 오후에 4시 반이잖아. 근데 그 아침에 아예 10시에 해버리잖아. 수요일은 내 수업이었지. 그렇게 하면 되지. 2월 22일 날. 2월 22일. 이 날이 아니구나. 2월 22일 10시. 미성보강.
자, 일단 그렇게 수요일 거는 그렇게 보충하는 걸로 하고요. 자, 또 계속 봅시다. 병렬 구조보다 병렬 구조. 우리 앤드나 버시나 우월 앞과 뒤에 나오는 앞과 뒤는 대등한 관계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아, you also need. 당신은 또 필요합니다. 뭐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2 플러스 동사 원형 one make. and 뒤에도 2 플러스 동사 원형 to make. 이게 병렬로 나온 거예요. 6번, 9번 가보자, 9번. The driving force to help you overcome the difficulties. 여기는 driving force라는 건 추진력이라고 했죠, 추진력. 어떤 추진력이냐면, 너를 도와주는 추진력이야. 거기 to help가 to 부정사로서 for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거기 help가 또 사역동사잖아.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overcome이 나온 거지요. 네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진력. 그런데 뭐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the difficulties, 어려움들이지요. 대 이후에 보니까 또 주어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대 이후 전체가 선행사인 difficulties를 꾸며주는 거예요. Challenge you in the course of achieving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 challenging you, 너를 어렵게 하는, 너에게 도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너를 도와주는 그 추진력.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지. 됐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가자. 4번 봅시다. 수진 스토우 became out of shape due to the long hours of hard work. 수진, 강수진의 발가락은 모양이 벗어났어요. 제 모양이 아니게 됐어요. 뭐 때문에? 오랜 시간에 아주 힘든 연습 때문에, 훈련 때문에 그런 얘기죠. 워크라고 하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공부하는 거고, 운동선수한테는 운동인 거야. 회사원들한테는 일이고 말 그대로. 워크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명사로 쓰일 땐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가 동사로 쓰일 때에는 효과를 보다,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하지. 자, although her toes may look ugly, 비록 그녀의 발가락이 추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eet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 say 다음에 끊어주고,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 앞에 얘기했었지, 그쵸? 수진 has said, 수진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ut all of your energy into any goals. Put 동그라미 into 동그라미. Put A into B라고 쫙 했었지요. A를 B에 쏟아 부어라. All of your energy,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떤 목표들에 쏟아 부어라 이거지. 어떤 목표? 거기 that 이후 achiev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안 나와서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고 생략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너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들 거기에 모든 너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라고 강수진 씨는 말하는 거지. 또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성공은 comes 오는 것인데 오직 As the result of a long and painful process,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서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진짜 성공한 사람은 조금만 하면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진짜, 야, 그냥 죽고 싶다 할 정도의 진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Limitless Dreaming. 리미트가 제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LESS가 그러면 반대야. 그 제한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한한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무한한 꿈. 이거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Of the young 그랬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부통명사라 그랬지. 뒤에 people 생략된 거라 그랬지요. 젊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Your dreams, however, 그러나 당신의 꿈은 not something to be caged in your mind. 여러분의 마음에 갇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간직돼서는 안 되는 거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자, 그런 꿈들을 어딘가에 적어놓지 않고는 그 꿈들이 may end up as nothing more than wild fantasies. 그냥 단지 wild, 거친, 터무니없는 판타지, 공상, 그걸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너의 꿈들을 기록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지. 이거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놔야 되는 게, 이 문장의 주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record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동명사인데, 이거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your dreams는 레코딩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거예요. 얘는 주어가 아니야. 근데 앞에가 복수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is가 맞냐, 아가 맞냐 이렇게 이제 혼동시키면서 문법 문제를 낼 수가 있다 이거. 수의일치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꿈을 기록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뭐 하기 위해서는 to achieve your dreams. 너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that enthusiastic effort. 그런 열정적인 노력이 바로 추진력이 될 거라 이거야. 그런 열정적인 노력이 추진력이야. 근데 그 추진력은 어떤 추진력이 되는 거냐? 네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추진력이 된다는 거지. 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너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그 과정에 너를 힘들게 하는, 너에게 도전하는 그런 더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추진력이 될 거다. 됐지요? 노력해라, 노력해라. 강제로라도 노력을 해야 돼. 이따가 나와서 매달고 가라. 이것도 강제적이지만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2권은 우리가 끝이 났어요.